이 와이를 분해를 해볼 겁니다. 금방금방 싹둑싹둑 잘라줄게. 금방 해치울 겁니다. 제가 이 아이를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 두 개를 굳이 산 이유? 분해를 하고 싶어서 하나 산 겁니다. 비싼 돈, 아이고 잘생겨. 비싼 돈 낭비하는 소금이를 봐주세요, 여러분. 깔끔하게 잘랐습니다. 실밥을 제거해주면은 깔끔해요. 아주 그냥 잘 잘랐어. 그리고 이 세 가지를 고정이 돼 있죠, 보면. 하나 더 잘라서. 야, 너. 이 힘들어. 이렇게. 좀 틀어진 상태에서 과일을 넣고 인형이 잘게 잘게 뾱. 잘 잘랐죠? 깔끔해. 이거 좀 자르면은 이 별도 닫혀가지고 실밥이, 아 이거 좀 조금 찢었다. 닫혀갖고 약간 찢어지는데 좀 들르르르 해도 괜찮아. 그 약간 이렇게 팍 찢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야, 다행이다. 약간 살짝 끔이 나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바느질로 팍 깨매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바느질 할 때 또 바느질 할 게 많겠구만. 주말에 귀찮아지겠네.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에 일단 별 쿠션 제가 이제 얻었습니다. 별 쿠션 낼 거야. 이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거 아이고 뒷모습 홍지도 해줍시다. 홍지 필요 없어? 깔끔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 별을 안고 있잖아요. 얘는 따로 놔둘까 이 상태로 놔둘까 고민했는데 일단 잘라버려야겠어. 인형을 물론 안고 있는 것도 좋지만 귀염둥이에 잘라버리겠어. 그래야 옷도 입히고 미니미니하고 별도 따로 이렇게 쓸 수 있지. 귀엽지 않게 귀엽게 나란 손에 있는 실밥을 똑같이 불어줍니다. 요 아이의 변신. 헤이 잘려라. 안 잘려, 조심히 잘라야 됐어. 실밥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잘라주시고. 왼쪽 손에서 들고 있는 거 너무 귀엽죠? 약간 보노보노 같잖아요? 저기에 들고 있는? 아, 팔 너무 짧다, 얘. 이번에 해보니까 팔 엄청 짧은 거예요. 이거 직접 만드는데 좀 고생하셨겠는데? 어떻지? 보노보노 너무 귀엽고. 하나하나 다 들어두신 것 같은데. 분해를 해는 나는 잔인한 여자. 인형을 다 창조해내는. 창조형지. 근데 이런 인형들이 저희 집에 은근 많아요. 저는 인형을 보면은 공제 인형은 이상하게 분해를 하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있어. 원래 안 그랬는데 인형을 더 늘리고 싶은 마음인 건가? 아니면 그냥 귀여워서? 미니한 소장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어. 일단 그러니까 생각해 봅니다. 힘들게 잘라냈어. 어쨌든 잘라가지고 잘 분해가 돼도 얘네는 술집 하나 없네요. 하찮고 귀여워. 잠자고 있는 하찮은 별. 그리고 손에 잘렸으니까 실밥 뜯어내면 나라란 드디어 원자가 된 공인형 완성. 실밥 잘라내기 잘라 얼마 전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스누피 무드등을 봤는데 제 스타일처럼 생겼지만 불을 키면 막상 이쁘지 않더라. 그래서 좀 실망했다. 하지만 돈 주고 사지 않았다. 돈이 아까워서. 이제 무드등이 많거든. 차라리 웬디자인의 요 아이가 최근에 산 건데 너무 귀엽고 예쁘자 해가지고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아 자꾸 화면이 틀어져. 이렇게 해가지고 아 다 안 끝났어. 맞어. 조용해. 이렇게 해가지고 키링 인형이 손발 이렇게 있는 분해해버린 인형을 만들었다. 귀엽고 끔찍하다. 옷도 입혀주고 싶다. 근데 옷이 없다. 후차코 옷을 훔쳐볼까요? 너 옷 벗어 이씨. 삥 뜯겼어. 근데 없는 게 훨씬 귀여워. 주먹판 같아. 삼각주먹판 같아. 그래가지고 너 목에 돌아봐. 생각보다 크잖아. 생각보다 크잖아. 아, 너 안 맞는데? 생각보다 맞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를 묶어줄까요?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대충해서 뒤로 넘겨. 그러면 이렇게 매듭이 져있어. 됐다. 깜찍해. 목도리. 둘러버린 인형. 뭔가 얘한테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페어리 느낌. 약간 요정 느낌 나지 않아요? 여기 이거 침대도 써. 침대로 쓰고 이거 안고 자.
해가지고 안고 자. 귀엽고 깜찍하다. 근데 별이 진짜 잘 어울리긴 한다, 이 몸이랑. 괜히 세트가 아니구나. 다른 목걸이는 더 커, 너무 커가지고 안 맞을 것 같고. 인형이 지금 너무 많아갖고 집에 두 개가 조금 그렇긴 한데. 나머지 쿠션 같은 것들은 어디다가 둬야 될까? 따로 둘 데가 없네. 아, 그리고 슬슬 졸려요. 우두둥에다 둘까요? 우두둥에 두면은 잘 어울린다. 귀엽다. 깜찍하다. 귀여워. 저기에와 별. 얘는 바닥에다 둘까? 이렇게. 바닥 쿠션. 귀엽다. 여기 와 있는 키링이 같이 묶어둘까요? 우리 진독씨랑 안 어울리는데 갖고 다니고 싶어. 귀엽고 깜찍해. 뒤에 제대로 묶이지도 않았는데. 귀엽다. ASMR도 작아서 할 수가 있다. 작지만 눈코 입 다 달렸다.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볼터치도 있고 다 있다. 짜짜리다. 귀 여기 분홍이 빨강이가 있다. 귀엽죠? 나만의 핸드메이드 인형 3초 만에 완성. 아, 3초는 아니고 30초 만에 완성했다. 잘라, 그것도 잘라내기만으로. 근데 막상 이렇게 해놓으면 옷을 입힐 게 없어. 인형 옷을 짜만, 조그만한 거, 요만한 거를 입히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미니어처 옷을. 근데 그걸 사긴 돈이 아깝다. 붙잡고 산 거는 아직 봐도, 아무리 봐도 이제 좀 만족이 좀 덜 됐다. 한약 해버리고 싶은 그런 느낌이다. 어쨌든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작은 저 고민인데 마무리 포차코가 하냐고요? 얘도 귀엽기 때문이죠. 마음이 조금 안 들지만.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걸 좋아하는데 이게 아니라 얘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너무 화창하고 귀엽지 않아요? 진짜 너무 짱 잘 어울려. 순간조차대로 붙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귀여운데? 꽃이라도 잘 어울려, 튤립이랑. 누가 이거 일러스트로 쓰세요. 근데 이거는 쓰기에는 오뚜기 대포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는 잘라서 쓰세요. 하는 잘랐으면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졸려요, 여러분. 아, 피곤해. 누워서 잠만 자도 자도 피곤하네요. 졸게 됩니다. 졸려요. 근데 이것도 물멍에 또 때리게. 얘가 너무 귀엽다는 거. 보면 볼수록 볼메인데? 아, 이거 인형도 떨어진 거 제대로 안 보였네. 포디미닝을 영어를 못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안녕.